안녕하세요, 스카이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울 노래는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뭐 다른 때에도 인기가 참 많은 곡이지만 특히나 봄이 되면 다른 어떤 곡보다도 사랑받는 곡입니다. 셔플 리듬의 독특한 코드 음색이 특징인 곡인데요. 리듬과 또이 노래만의 독특한 코드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입니다. 기존의 바코드를 사용해서 잡던 코드들을 1번과 2번 줄을 개방해 주어서 독특한 울림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B마이너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코드이지만 여기에서는 1번 손가락으로 6번 줄의 7번 칸과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7번,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7번 칸, 그리고 5번 줄은 1번 손가락의 이 두툼한 부분으로 뮤트를 해줍니다. 굉장히 독특한 음색의 코드 소리가 나게 되죠. B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E7입니다. E7은 이두 번째 손가락으로 5번 줄에 7번 칸,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6번 칸, 그리고 6번 줄은 뮤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A 코드인데요. 요 위에 5번, 6번은 뮤트를 해준 채로, 2번 손가락은 4번 줄에 6번 칸, 그리고 3번 손가락은 3번 줄에 6번 칸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E 온 G샵인데요. E 온 G샵은 4번 줄에 4번 칸, 그리고 3번 줄에 4번 칸을 이렇게 두 개. 아까 그 A에서 이렇게 두 칸만 이동해 오면 됩니다. 다음은 F샵 마이너 그리고 A인데요. 바로 이 E온 G샵에서 이두 칸만 또 이렇게 이동해 너트 쪽으로 이동해 오면 F샵 마이너 또는 A의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하면 B 마이너, E7, A, 이온 G샵, 다 마지막으로 F샵 마이너 또는 A. 그리고 프라이머리 브릿지 부분에서 한 번씩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코드입니다만 C샵 마이너, 이 B 마이너에서 이렇게 브릿지 쪽으로 두 칸만 이동해 오면 C샵 마이너. 그리고 D 코드인데요. 이렇게 D2에서 바코드만 들면 됩니다. 손가락 번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5번 칸,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7번 칸,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7번 칸, 그리고 2번 손가락은 6번 줄 위에 살짝 올려줘서 뮤트를 시켜줍니다. 바코드에 비하면 엄청나게 쉽기도 하면서 또한 코드 구성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음들이 추가되면서 더욱 풍성한 음색을 내게 합니다.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E7, A, E 온 G 샵, F 샵 마이너 또는 A 코드. 자, 다음은 주법입니다. 여러분들 칼립소 주법을 모두 다 아실 텐데요. 그 칼립소를 셔플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B 마이너를 잡고 칼립소와 또 칼립소를 셔플로 연주했을 때를 비교하면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립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칼립소를 셔플로 바꾸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구분이 확실하게 좀 되시나요? 이 셔플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리듬 강좌에서 네, 셔플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다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 마이너 한 마디. E7 A 다음에 E 온 G 샵 그리고 마지막으로 F샵 마이너 그리고 다시 B 마이너 E7 A E 온 G샵 그리고 마지막으로 A 한마디 네, 이렇게 8마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해서 반복하는 곡입니다. 네. 단 프라메리 브릿지는 네, 제외하고입니다. 제가 한번 이 8마디를 네, 반복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B 마이너와 E7이 서로 그 당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B 마이너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업스트로크를 할 때 E7으로 바꿔서 붙임줄로 다운을 쉬고 네, 이렇게 연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B 마이너와 E7만 제가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E7을 당기게 되는 거죠. 네, 싱코페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은 코드와 코드 사이에 연결음들이 있는데요. A 코드와 E 온 G 샵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F 샵 마이너와 A 사이에 연결음들이 있습니다. E7 코드를 연주한 다음에 연결음을 통해 A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A 다음에 연결음을 통해 E온 G샵으로 연결되고 또 이 E온 G샵 다음에 연결음을 통해서 F샵 마이너 또는 A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음들은 슬라이드 주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이단 간격으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업피킹, 다운 피킹으로 슬라이드가 된 다음에 업피킹, 다음에 다운스트럼, 업스트럼 네, 이 완성된 리듬을 제가 다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슬라이드 주법을 할 때 이 오른손의 이 두툼한 부분으로 이 5, 6번 줄을 막아주고 있으면은 네, 잡음이 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의 두 마디 브러쉬 다운으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모두 똑같고요. 간주 역시 동일합니다.
벌스 역시도 이와 똑같고요. 네, 다음은 브릿지인데요. 마지막 A 코드 때 스타카토로 네, 끊어주게 됩니다. 이때 스타카토는 오른손의 이 두툼한 부분을 이용해서 탁 잡아줘서 네, 뮤트해주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뮤트 해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코러스 역시 동일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네, 다음으로 네, 프라이머리 브릿지를 보면은 다 똑같은데 그 마지막 줄 바람 불면 저 편에서 그대여 내 모습이 자꾸 겹쳐. 네, 이 부분 네, 아주 코드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바로 F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잡는 이 F샵에서 이렇게 바만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F샵을 잡고 있다가 바만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이 음색의 F샵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만 해보면은 네, 마지막에 이렇게 브러쉬 다운으로 네, 끝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이 부분에서 B 마이너 브러쉬 다운 이어지는 F C샵 마이너는 네, 두 칸 옆으로 이동해서 브러쉬 다운.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음에 D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다음에 E7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카토로 네, 끊어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프라이머리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더욱 설레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